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의 전쟁 손실을 추적하는 네덜란드 군사정보 사이트 오릭스에 최근 의미 있는 숫자가 기록됐습니다. 실전에 투입된 러시아 전차 중 최신형이자 최강이라고 할 수 있는 T-90M 전차의 손실 대수가 100대를 넘어선 겁니다. T-90M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세계 최고의 전차라고 칭송한 적이 있을 정도로 러시아군이 자랑하는 전력입니다. 기존 T-90을 개량해 지난 2017년 공개한 최신형 버전으로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첫 실전을 경험한 소위 신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자동장전식 125mm 주포를 탑재했고 기존의 7.62mm가 아닌 12.7mm 포르드 중기관총을 사용했습니다. 무엇보다 칼리나 신형 사격통제장치를 탑재해 최대 5km 내에 있는 여러 적을 동시에 탐지할 수 있고 단순한 탄도 계산뿐 아니라 아군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실시간으로 목표를 식별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능까지 갖추고 있죠. 또 기존 소련제 전차들의 예비탄약고가 모두 차체 내부에 위치해 있던 반면 T-90M은 예비탄약고를 포탑 뒷부분으로 옮겨 승무원들의 생존성을 획기적으로 늘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T-90M의 한 대당 가격은 약 62억 5천만 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프랑스 육군 주력 전차인 르클레르에 비해 3배 정도 비싼 가격입니다. 우크라 군사 매체 밀리타르니는 러시아군이 당초 270대의 T-90M 생산 계약을 맺었고 지난 2023년 9월에 192번째 T-90M이 생산됐다고 전했습니다. 현재 연간 생산량은 약 60여 대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. 가장 진보한 러시아군 주력 전차의 절반가량인 100대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파괴됐던 것은 놀라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. 지난 5월 공개된 영상에선 우크라이나군 자폭 드론의 공격을 받은 T-90M의 포탑이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가는 결함을 보이는 등 렐릭트 반응 장갑이 장착돼 기존 전차보다 훨씬 향상된 방어력을 갖췄다는 평을 무색하게 했습니다. 올해 초엔 예기치 않게 M2 브래들리 보병 전투차와 마주한 러시아군 T-90M이 아무런 힘도 써보지 못하고 속수무책 당하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. 이 영상에서 확인된 것처럼 T-90M에 필적하는 우크라이나군의 기갑전력은 놀랍게도 M1 에이브럼스 같은 주력전차가 아닌 브래들리입니다. 미국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M1 에이브럼스가 등장했을 때 엄청난 홍보가 있었지만 고천장에서 사라졌다며 그러나 브래들리는 더 많은 손실을 입었음에도 꾸준히 찬사를 받으며 어떤 면에선 에이브럼스를 압도했다고 전했습니다. 미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의 마크 켄시아는 우크라이나군은 브래들리를 기존의 장갑차나 수송차량이 아니라 병전차처럼 운영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분석했습니다. 우크라이나군이 브래들리를 주력전차 이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유는 뛰어난 방어력이 한몫을 하고 있는데요. 우크라이나군에 지원된 M2A2 브래들리는 대전 차지대를 밟았을 때도 승무원들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부에 9.1mm 강철 장갑이 추가됐습니다. 지난 5월 러시아군의 집속탄 직격도 견뎌내며 지뢰가 깔린 전장으로 뛰어들어 아군을 구출해낸 영상에서 방어력을 실감할 수 있죠. 여기에 브래들리의 측면 장갑은 주력 전차와 마찬가지로 폭발 반응 장갑을 덧대어 적 포탄으로부터 승무원 보호가 가능합니다. 주포로 장착된 25mm M24E 부시마스터 기관포는 T-90M을 박살낼 만큼 강력한 위력을 지녔고 BGM-71호 대전차 미사일 두 발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. 야간에도 또렷하게 적을 식별하고 조준할 수 있는 최첨단 야간 투시경을 갖추고 있어 실제 전장에서 큰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. 더욱이 브래들리는 에이브럼스 전차보다 약 40톤 가볍습니다. 매년 봄과 가을이 되면 온통 진흙탕으로 변하는 우크라이나 전장의 특성상 브래들리는 진흙 속에 빠지지 않고 작전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.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수많은 드론이 공중을 지배한 채 전차들을 위협하는 전장 환경에선 더 가볍고 더 빠르고 더 기동성이 뛰어난 브래들리를 선호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. 이 때문에 러시아군 역시 포병과 지뢰, 드론 등을 동원해 브래들리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. 오릭스에 따르면 지금까지 우크라이나는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은 브래들리 300여 대 중 최소 90대를 잃었습니다. 미국은 올해 초 의회를 통과한 군사원조 패키지를 통해 더 많은 브래들리를 우크라이나군에 지원할 예정입니다.